저 끝에 보이고 있는 게 구본관이고요. 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, 이 앞에 있는 게 정보마루, 뭐 정보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. 여기 있는 게 홍도 도서관이고요. 저기 있는 게 가장 오래된 도서관인 백도입니다. 이 공간은 학생들이 뭐 자주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여기서 밤을 즐기고 있네요. 술도 먹고 축제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. 지금 이 건물은 학생회관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많이 좋아졌죠? 전남대학교가 인프라가 좀 열악한 편인데 그래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전남대학교는 평지라서 상당히 걷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. 기후도 좋고. 저도 오늘 바람을 쐬려고 좀 나와있네요. 행복한 가을 되시고요. 좋은 밤 되세요.